안녕하세요. 도전 골든벨 박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정지원 아나운서, 올해 초부터 우리 도전 골든벨이 참 여러 곳을 다녔죠? 네,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충남, 대구, 전주, 그리고 제주까지 네. 정말 많은 지역을 다녔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멀리 왔습니다. 바로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송원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네, 총기 넘치는 학생들이 가득한 송원고등학교는 1965년 개교를 했고요. 네. 2009년부터는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송원고등학교에서 골든벨을 꼭 울렸으면 좋겠는데요. 송원고 학생들 오늘 골든벨 울릴 수 있죠? 자, 송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제91대 골든벨을 향한 빛나는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송원고는 광주 제1기 자사고이고 공부도 잘하는 명문 중 명문고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크고 멋진 기숙사가 있는데요. 몇 명이 산다더라? 와, 500명 정도가 살고 있다네요. 부럽죠? 청원 모의 유엔 동아리 에스뮨, 과학반 동아리 퀘스트, 레버러터리 외에도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고요. 저희 송원고의 어떤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지역 축제입니다. 지역과 축제 명칭이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서울 하이서울 페스티벌, 광주 비엔날레, 울산 처용문화제, 전주 남강 유등축제. 들어주세요! 정답은? 전주 남강 유등축제입니다. 진주의 남강 유등축제는 최근 캐나다 오타와시에서 열린 윈터 루드축제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 색깔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이 색깔은 무엇일까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리기 마련이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이것 동색. 빛의 삼원색 중 하나. 평화와 안전, 중립을 상징하며 우리 눈에 편안함을 주는 색깔. 들어주세요! 백색, 파랑색? 정답은 초록입니다. 지원아. 태원씨 안녕. 내가 좀 늦었지? 우리 헤어져. 아니 무슨 헤어지자는 말을 서로 원조라고 우기는 육개장집에서 하니? 여기서 말한 육개장의 맞춤법에 맞게 써주세요. 답판 들어주세요. 이게 참 헷갈려요. 생활의 발견 보시니까 어땠어요? 부러웠어요. 우리 헤어져부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헤어져란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저는 모태솔로여서. 커플들이 덜어 있어요? 네,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어떤 점이 제일 부럽던가요?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데이트를 하고 오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알차네요. 그 10분 동안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에. 네. 얄미울 때는? 싸워가지고 뭐 때문에 싸웠어? 라고 물어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웠다고. 그래서 괜찮아, 곧 화해할 거야 했는데 10분 뒤에 와서 웃으면서 나 화해했어 라고 하면 너무 얄미워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100% 공감이 된다! 소리 질러! 모든 모태솔로를 대표해서 미래 애인에게 한마디 해봅시다. 남친아, 우리 빨리 좀 만나면 안 될까? 내가 너를 위해서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을게. 우리 빨리 만나자. 정답, 개의 모음은 아입니다. 교육에 대한 공익광고 문구입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 공익 광고는 부모와 학부모를 이것하고 있는데요. 광고 문구에 쓰인 수사법으로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서로 맞대어 비교하는 것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들어주세요! know something about bad you gonna want it back if you want to make the bad wrong go out and get him if you want it to be the very part of you makes you want to breathe here's the thing to do tell him that you're never gonna give up tell him that you always gonna make it tell him tell him tell him tell him right now 성원고등학교의 골든벨이 꼭 울리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정답은 베이비 또는 대조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장군은 로마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하며 이 말을 남겼습니다. 카이사르는 당시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라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강을 건넜는데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뜻을 가진 이 말은 무엇일까요? 들어주세요. 황천길을 건넜다. I will come back. 로마 법을 따르던지. 참 카이사르 장군이 많은 명언을 남긴 것 같은데요. 이 중에 정답은 주사위는 던져졌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명절날 제주도 사람들은 빙 둘러앉아 민요 오돌뚜기를 부릅니다. 이때 허벅장단에 맞춰 흥을 즐기는데요. 여기서 허벅은 노래를 할 때 장구 대신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제주도 지방의 부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들어주세요. 표주박, 옹이 정답을 듣고 나면 정말 허무할 겁니다. 정답은 항아리입니다. 옹이는 나무의 몸에 박힌 가지의 밑부분으로 오답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비틀즈의 명곡인 이것 빨리 외우기라는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이 곡의 제목이자 가사는 무엇일까요? 들어보세요! Hey Jude, Tomorrow 비틀즈 세대가 아니라서 정답은 Hey Jude입니다. 현재 남은 인원은 3명. 도전! 3번! 방석을 이용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앉았더니 번호판 보이시죠? 100개의 방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번호가 가려질까요? 준비! 시작! 열심히 번호를 가리고 있습니다. 세 명의 학생이 동작이 아주 민첩합니다. 자, 더 빨리, 더 빨리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자, 10초 전. 3, 2, 1. 네, 여기까지. 도전 한 번 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가렸는데요. 8개가 보입니다. 자, 송원 고등학교 21번부터 95명의 학생이 도전하겠습니다. 광주 송원고 95명 도전. 먼저 나는 내가 그또 살아났다. 역사는 이제 곧 이루어진다. 지식 충분한 날 떨어질 순 없다. 다시 한번 정답입니다. 골든벨 울린다고 바로 내가 울린다고 다른 없다고 걱정은 끄라고 Everybody 아낌없이 정답 적는 우리 어떤 것도 다 맞추는 우리 오답 없이 탈락 없이 우리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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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고해 봐. 공통으로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필가 김진섭이 명명철학에서 신성한 기호라고 표현한 이것. 명성이 높은 만큼 그에 걸맞게 하는 행동을 할 때 쓰는 말인 이것 갑. 김춘수의 시 꽃에서 내가 그의 이것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얼굴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정답은 이름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돼야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자, 자기소개 우렁차게. 저는 송원 고등학교 2학년 1반 이정도입니다. 누가 이거 지어주신 건가요? 아버지께서 바를정의 길도자를 써서 바른 길을 가라고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름도 좋고 뜻도 좋고 하지만 앞에 이자를 붙이니까 이상해졌어요.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제가 그때 어리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의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엄마께서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뜻으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쯤은 해야 골든벨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정도쯤. 그렇습니다. 이 정도쯤 돼야. 본인 못지않게 독특한 이름 본 적 있어요? 형제라고. 용감한 형제인가요? 형제라고 해서 분명히 남학생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여학생이 형제예요? 놀림도 많이 받고 이제는 형, 제, 어이, 제가 이제 제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슬펐던 경험 있나요? 그 1년 정도 사귄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친하다 생각했는데 걔가 제 이름을 어이, 제라고 쓴 거예요. 아직도 제 이름을 어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이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에게는 어이가 없어요. 아이만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 다들 어이가 없네. 자녀의 이름 생각해놓은 거 있나요? 이기자. 지금까지 송원고등학교에서 이기자 기자입니다. 264 난 이영일 282 그냥 좀 특이하게 짓고 싶어요. 저처럼 이 정도 아빠의 아들 이기자 셋째 딸 282 2 이번 골든벨 최후의 1위는 정 정신 똑바로 차리면 바로 나 도 도끼는 뜨고 잘 찍자. 아, 좋습니다. 이 정도가 좀 약했어요. 이 정도로 한번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자, 2 이렇게 하다간 정 정말로 도 도로 아미타불.
선생님들을 위해서 에틱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Hi, looking pretty. Yes. Good. Please give a message for cheering the students. Good luck, someone students fighting. Now, please read the question 26. In the spring, shortly after winter passes, this voraciously grows and eventually flowers and bears fruit. This grows especially well in cool climates. A special feature of this is that the seeds are not inside the fruit. The seeds look like sesame seeds on the outside. This is red and is especially typical fruit that is often eaten in jam form. This contains a large amount of vitamin C. What is this? 하나, 둘, 셋, 답판을 들어주세요. 이번 영어 문제를 듣고 어떤 과일이 막 떠오르던가요? 네, 저희 부모님이 나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그게 빨갛고 맛있는 토마토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빨간 그 먹을 거라길래 제가 토마토를 썼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는 무조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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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딸기는 답이 아닙니다. 토마토가 답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해보니까 토마토가 그 봄에 열매 맺나요? 예, 요즘엔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예, 과학적으로 짓는 거죠. 어떤 토마토인지 저희가 좀 구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지금 기다리면서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는데요. 하나 딱 남았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홍보하러 가져온 걸 다 드셨어. 아유, 진짜 진짜 다 먹고 하나 남았네. 네. 네. 이게 대추 토마토라고요. 이게 달고 좀 짜고 한 입에 들어가고 맛있습니다, 이게. 네. 얼마나 맛있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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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순발력이 네. 있어요. 딸랑 하나 남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그 우리 녹화하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먹었어요? 예, 친구도 나눠주면서 옆에 있는 애도 주고 이제 나눔의 정이 있죠. 예. 부모님이 키우시는 이 토마토를 홍보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때까지 먹었다면서 또 먹게요! 이번엔 맛있게. 제가 그때는 아까우니까 애들한테 안 들키려고 이제 조금 몰래 몰래 먹었는데 이제 맛있게. 이거 잘못하면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CF는 날아가는 거예요. 조심해서 천천히 잘 보일 수 있도록. 천천히 천천히. 클로즈업 해주세요. 표정이 나와야 되니까요. 종빈이네 대추 토마토. 그 맛이 일품이에요. 그 맛은 어떻죠? 표정으로 보십시오. 맛있어. 그냥 먹으면 바로 맛있어 이게 나와요? 이게 반 아니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예, 베빈스키 반사죠. 베빈스키 반사죠. 네. 부모님께서 참 힘들게 농사 지으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께 그동안 못 드렸던 말씀 드려볼까요? 저희 부모님이 평소 검소하게 지내셔서 집에 한겨울인데 보일러를 안 트세요.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엄마 아빠 사랑해. 내가 장학금 타서 보일러 틀어줄게. 야. 토마토 중에서는 종빈이네 대추 토마토가 제일 맛있어. What is the correct answer, teacher? The correct answer is strawberry. 정답은 딸기입니다. 다음은 이범선 작가의 작품 오발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란 손끝의 가시입니다.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이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심?
정답은 양심입니다. 지금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 지금 군인 중령이시거든요. 지금 대전으로 가서 근무하고 계시고 고등학교 들어서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주말에 하루 이틀 뵙는 게 전부고 방학 때도 가서 좀 뵙고 싶은데 뵙지도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답을 모르겠으니까 딱 생각이 나버리더라요 아버지가. 아, 이 한숨을 좀 많이 쉬는 타입인 것 같아요. 예, 원래 좀 그래요 이게. 여기 등록금도 참 비싼데 말입니다. 이게 몇 밴데 몇 밴데 해가지고 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성적도 안 나오고 하는 것도 없으니까 이게 그 결과만큼 안 나오니 계속 죄송하다는 느낌밖에 안 들고 그리고 갈 때마다 딱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 이거 기숙사 돌아갈 때 항상 엄마한테는 통화를 하는데 항상 통화하고 나면은 기숙사 문 앞에서 책이 있어가지고 통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매번 주말에 통화 한번 하고 아니면 2주에 어쩌다 오시면은 그때 보고 훈련 가시면 또 보지도 못하고. 군 생활을 지금 앞으로 얼마나 남으셨어요? 이제 대령 진급 안 되셨으니까 2년 정도 2년인가 3년 정도 남았을 겁니다. 아들로서 지금 어때요 기분이? 골든벨 어떻게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부담 덜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틀려먹은 것 같으니까 이거 죄송한 느낌도 들고. 아버님께 영상 편지 한번 드려볼까요? 아버지 매번 여기 비싼 돈 들여가지고 보내주시는 거 알고 있고 여기 집도 구하시느라 퇴직금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으시는 것도 알고 있고 이거 뭐 딱히 되는 것도 없이 결과물도 없이 이렇게 졸업해버리고 참 꿈이라도 그 밀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거 무척 감사한데 이게 기대하실 만큼 해드리고 싶고 그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다 같이라도 모여서 오손도손 사이좋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태까지 죄송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이거 가는 길대로. 네, 매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골든북은 정혜경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책에서 출제된 문제 만나보시죠. 가산 정약용은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몸져 누운 아내에게 태진 이것을 받았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재단하여 수첩을 만들어 두 아들에게는 훈계해주는 말을 외동딸에게는 그림과 시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정약용이 두 아들과 외동딸에게 물려준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약용의 부인 홍씨가 보낸 낡은 이것 들어주세요. 하피첩이라는 답을 쓴 친구가 있고 저고리. 정답은 치마입니다. 할머니 사진을 답판에 붙였다. 무슨 의미인가요? 저희 할머니가 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할머니가 빨리 나으시면 하는 바람에서 붙여놨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릴 때 거의 항상 옆에서 지켜주시고 제가 어리광을 부려도 항상 웃으면서 대해주셨는데 아프시니까 제 마음도 참 아프네요. 빨리 나와서 제가 열심히 효도할게요. 할머니 꼭 안키하세요. 올해 1월 우리나라는 나로호 3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이 클럽의 11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 클럽은 자력으로 개발한 로켓을 자국 발사대에서 쏘아올려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국가만이 가입을 할 수 있죠. 이 클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들어주세요. 국제우주연맹, 나사. 올라가는 걸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나로호가 하늘을 쑥쑥 올라가는 것처럼 제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것도 느꼈고 그리고
제 가족들이 저만 빼놓고 여행 간 것도 생각이 안 해요. 도대체 몇 등에서 몇 등까지 올라갔길래 그래요? 200등에서 100등을 올렸어요. 지금 한 학년에 전교생 몇 명이죠? 230명이요.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나루처럼 성적이 올랐는데 집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100등 올린 게 뭐가 자랑이냐 막 이러고, 너는 원래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좀 짜증났어요. 100등이나 올렸는데 축하는 못 해줄 망정. 그리고 맞아, 어디로 갔다고요? 말레이시아 여행 갔어요. 저만 버리고 그냥 집에 가서 갔더니 불이 꺼져 있길래, 그래서 전화했거든요 엄마한테. 근데 무슨 국제전화? 그거 할머니 집이 바로 옆 아파트여서 또 할머니 집에서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고, 할아버지 핸드폰에 전화하니까 또 할아버지도 국제전화 막. 그럼 네, 지금 심정을 방송으로 한번 다 토해보죠. 진짜 성적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아,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 교육 제도가 좀 별론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대한민국에서는 공부 잘해야 될 것 같으니까 더 올려서 다시는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고, 이제 2년 뒤에 수능 보면 수능 망치든 잘 보든 할머니 할아버지 저랑 다시 또 여행 한번 갔으면 해요. 좋습니다. 찬신 학생의 성적이 하늘 높이 쭉쭉 뻗길 바라면서 정답은 스페이스 클럽입니다. 이것은 액화 천연가스로 주성분은 메탄가스입니다. 이것은 액화에 의해 부피가 약 600분의 1이 되므로 저장이나 운반이 쉬운 것이 특징인데요. 황해 함유량이 적어 대기오염 방지에 도움이 되죠. 도시가스, 공업원료, 발전원료에 많이 사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LNG입니다.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가스죠. 베이컨의 4대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의 예를 들면 배짱이는 게으르다, 꽃이 웃는다, 새가 운다가 있는데요. 인간 중심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반이성적 근거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베이컨의 4대 우상은 치장, 극장, 동굴, 그리고 정답인 종족의 우상입니다. 양초의 심지에 불을 붙이면 열 때문에 이것이 녹아 액체가 됩니다. 녹은 이것은 심지를 타고 올라가 끝부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때 뜨거운 열 때문에 기체로 변하고 이 기체가 산소와 결합해 불꽃이 유지되는 것이죠. 반응성이 약해서 친화력이 빈약하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이름이 유래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파라핀입니다. 39번 문제에서 최종 4인이 결정됐습니다. 39번 문제에서 선보 최종 4인 결정. 91대 골든벨 넌 내 거야. 아자아자 화이팅. 1학년의 넘치는 패기 최지환. 얘들아 이거 고맙긴 한데 너무 무겁다. 하여튼 이거 정말 고마우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올리도록 할게. 좀만 기다려. 화이팅! 체육이 없는 사람이 되겠다. 최용서! 엄마, 아빠, 언니, 동생 사랑하고요.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화이팅! 모두의 응원을 받아 화이팅! 범가영! 골든벨은 내 거다! 아자아자 화이팅! 모태솔로에서 골든벨 여신으로 김나영! 골든벨을 향한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된다. 4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추리 작가 가스퉁 루르가 1910년 발표한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천사의 목소리를 타고났지만 사고로 흉측하게 변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괴신사가 주인공인데요. 괴신사가 젊은 프리마돈나를 짝사랑하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로 뮤지컬로도 유명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들어주세요! 정답은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이 음식은 봄날의 입맛을 돋워주는 음식으로 3월 삼진날에 많이 먹습니다. 이 음식은 청포묵, 돼지고기와 미나리, 김을 섞고 식초나 간장으로 상큼하게 맛을 낸 것이죠. 또 이 음식은 조선시대 붕당 간의 대립과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논하던 자리에서 화합의 의미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탕평채입니다. 올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이 사람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화가는 사랑, 죽음, 불안 등의 주제를 강렬한 색채를 통해 환상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화가의 작품은 19세기 말 상징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았고 20세기 초 독일 표현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자신의 내면적인 고통을 표현한 1893년의 작품 절규는 그의 대표작인데요. 이 화가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에드바르 뭉크입니다. 이번 문제는 실크로드 대장정 문화체험단 학생들이 직접 출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전 골든벨 지식 실크로드 대장정 문화체험단입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부에 있는 콩크로드 광장에 와 있습니다. 이집트에 세워졌던 많은 이것들은 현재 상당수가 유럽에 옮겨져 있는데요. 특히 이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 숭배의 상징으로 세웠던 기념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판 들어주세요. 눈물을 적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럴 때 어때요? 너무 언짢아요. 지금의 이 심정을 언어로 표현하자면? 커플? 커플이 아주 닭살 생각을 벌일 때 그때의 느낌과 비슷하군요. 네, 맞아요. 곧 생길 우리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우리 한마디 해볼까요? 이 말은 직접 해주고 싶었는데 사랑해. 어디가 답이에요? 여기요. 아, 그 부분이 답 쓰는 데였군요. 네, 요. 애들이 전부 다 써주라 해가지고. 친구가 엄청 많군요. 그런가 봐요. 사실 문제 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남학생 표정이 이렇게 좋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긍정적으로 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맨날 웃고 살아요. 매일 웃고 살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매일 웃고 살면요. 일단 애들이 안 좋게 안 봐요. 주변에 애들도 많이 와서요. 일상이 재밌어져요. 답이 아니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것도 인생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웃으면서 살아야죠. 아, 끝까지 웃으면서 살겠다. 너네가 우리 마지막 성원고의 희망이니까 제발 골든벨을 울려줘. 화이팅! 정답은 오벨리스크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최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모아이 석상의 실체라는 제목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남태평양의 이 섬에 있는 모아이 석상의 거대한 몸통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1888년 칠레의 영토로 병합됐으며 모아이 석상 덕분에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남태평양의 이 섬은 무엇일까요? 답판을 들어주세요. 3학년 그리고 1학년 쌤. 졸업 이틀 전에 잠깐 추억을 만들어 보려고 나왔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고요. 아, 일이 커진 건가요? 네. 어떤 추억 기억나는 거 하나만. 아, 기숙사에서 몰래 치킨도 먹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후배들 따라하면 안 돼요. 예. 욕심은 좀 안 생기던가요? 네, 원래 욕심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서 저 친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호아, 나는 네가 저번 퀴즈쇼에서 1등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원래 나는 먼저 떨어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너가 꼭 골든벨을 물렸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 꿋꿋하게 문제를 잘 풀어온 가영 학생.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정답은 이스터 섬입니다. 송원고등학교 최후의 1위는 1학년 최지원 학생입니다. 최지원 학생이 오늘 골든벨을 꼭 울리길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이번 문제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코리아 문제입니다. 최지원 학생이 이 문제를 통과하게 되면 4주간의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드립니다. 최근 이 나라에서 우리 돈으로 약 2경 3천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전이 발견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석유 매장량에 있어 세계 2위가 됐는데요. 특히 이번에 발견한 유전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머금은 화석화된 물질인 케루겐이 풍부합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들어주세요. 담담한 표정의 최지원 학생. 정답은 호주입니다. 네, 최지원 학생 글로벌 코리아 문제를 맞췄습니다. 4주간의 미국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가가 쓴 이 책의 내용입니다.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산옹공상의 시민이 모두 곤궁하여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 이 책의 네 편에서는 각종 도구와 시설의 개혁을 통해 현실 생활의 개선을 추구했고, 외편에서는 농업기술의 개선과 상공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죠. 이 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북학의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윤치효가 초대 회장을 맡았던 이 단체는 1906년 장지연, 윤효정 등이 조직한 민중계몽단체입니다. 국력을 배양해 국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 단체는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907년 일제 통관부에 의해 강제 해산된 이 단체는 무엇일까요? 들어주세요. 첫 번째 초성 비극, 두 번째 초성 희읒, 세 번째 초성 지읒, 네 번째 초성 기억, 다섯 번째 초성 희읒입니다. 자, 찬스까지 썼는데요. 과연 성원고 최후의 1인 합판을 들어주세요. 자신 있나요? 그나마 이게 제일 답인 것 같아요. 아, 지금 표정이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정답은 대한 자강회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1988년 미얀마의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그 이후로 군사정부의 탄압을 받아 1989년부터 21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 후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201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1991년 노벨평화상의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고, 2002년 유네스코 인권상을 수상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안을 확인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지원 학생, 지금 아마 1번 문제부터 지금까지 표정이 하나인 거 아세요? 별명을 지어드릴게요. 포커페이스. 친구들이랑 장난칠 땐 잘 웃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무표정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끝까지 가고 싶은데요. 그냥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누가 지금 긴장을 제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영우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 굳이 이 탈을 왜 쓰신 겁니까? 저랑 많이 닮은 것 같아가지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담당이? 물리 담당입니다. 레크레이션 담당 아니시고요? 소실적에 레크레이션 사업을 했었는데 망했습니다. 깔끔한 마무리까지 넘어지시면서. 그건 설정이 아니라 제가 그냥 넘어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지원 학생 표정 아주 좋아졌습니다. 경례 댄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원아, 91대 골드벨은 너의 것이야. 1991년 노벨 평화상과 2004년
방주 인권상을 수상한 이 사람. 정답은 아웅산 수지입니다. 최근 아웅산 수지 여사와 미얀마 민중민주 동맹 한국 지부는 아웅산 수치와 미얀마 포기법을 아웅산 수지와 버마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건강에 유익한 식품과 그것에 해당하는 약효 성분입니다. 고추 캡사이신, 토마토 리코펜, 마늘 이것. 마늘의 대표 성분으로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며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이 성분은 무엇일까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마늘을 함께 먹으면 좋다고 하죠. 3, 2, 1. 답판을 들어주세요. 골든벨 울리라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기대에 부응해드리지 못해서 네, 죄송해요. 거침없이 참 잘 싸워왔던 최지원 학생. 49번 문제 정답은 알리신입니다.